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위상수학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다음 조건 1과 2에 의해 정의되는 어떤 부분 집합 쪽 베타를 기저로 하는 위상 J가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기저 베타를 정의하는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조건, 모든 정수 m에 대해서 m이라는 이런 한개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은 베타에 포함되고, 그리고 모든 정수 n과 그리고 음이 아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시작점이 n 그리고 끝점이 m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승으로 끝나는 이러한 실수의 보통 이상에서의 연례 구간들은 전부 다 베타에 포함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는 그러한 집합 쪽을 우리가 베타라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된 부분 집합 쪽 베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기저의 조건을 다 만족해서 실수의 한 기저가 된다고 그렇게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저가 되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집합 쪽 베타를 기저로 해서 만든 위상을 J라고 하면은 우리는 실수 아래다가 이런 J라는 그런 토폴로지를 줄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딱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도집합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는 도집합의 정의를 여기서 잠깐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어떤 전체 공간이고, 그리고 A가 X의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X는 어떤 위상, J가 주어진 그런 위상 공간이고요. 그랬을 때 A의 도집합의 정의는 뭐죠? 그렇죠. 바로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그 원소를 포함하는 이미 오픈셋 UX랑 그리고 A에서 X를 제거해준 그런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A의 도집합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따라서 어떤 X라 스몰 X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A의 도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UX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다 만족되는지 그것을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스몰 x를 포함하는 전체 위상이 아닌 기저 집합 안에 들어가는 오픈셋들에 대해서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체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위상 대신에 기저로서 정의한 이런 도집합의 정의를 이 문제 상황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집합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도집합은 실수에는 어떤 원소, small x들의 모임인데 어떠한 원소냐면은 바로 이 small x를 포함하는 기저에 있는 임의의 오픈셋 ux를 잡았을 때 ux랑 그리고 2분의 1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에서 x를 제거한 이러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실수들의 모임이 바로 A의 도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도집합의 정의로부터 바로 알수 있는 것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는 절대로 A의 도집합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2분의 1이 A의 도집합의 원소였다면은 그러면은 2분의 1을 포함하는 기저에 들어가는 임의의 오픈셋 u 2분의 1을 잡았을 때이 집합은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준 이런 집합과의 교집합이 절대로 공집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분의 1 집합에서 2분의 1을 빼준 이런 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해 주면은 이 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나와서 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될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만약에 A의 도지법 안에 2분의 1이 들어간다면 이런 모순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A의 도지법 안에는 절대로 2분의 1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A의 도지법 안에 어떤 스몰 a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도지법의 정의에 의해서 이 스몰 a를 포함하는 베이시스에 있는 이미 오픈셋 u알파는 2분의 1에서 a를 빼준 이런 집합과의 도지법은 절대로 공집합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A는 우리가 위에서 2분의 1이 될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니까, 따라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에서 A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을 빼준 이런 집합은 다름 아닌 그냥 2분의 1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런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쓸 수가 있냐면은 기저에 들어가는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 UA는 항상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대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A의 도집합 안에 어떤 원소 A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베타 안에 들어가는 임의 오픈셋 U알파가 항상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과 동치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베타에 들어가는 UA들의 전체 교집합은 항상 2분의 1을 포함한다라는 이러한 문장으로도 우리가 위의 문장을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베타에 들어가는 모든 UA들이 2분의 1을 항상 포함한다면은 그럼 이러한 UA들의 전체 교집합도 당연히 2분의 1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UA들의 전체 교집합이 2분의 1을 포함한다면은 그럼 베타에 들어가는 모든 UA들도 당연히 2분의 1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몰 a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가 A의 도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그러한 말은 바로 이 스몰 a를 포함하면서, 그리고 기저에 들어가는 모든 오픈셋들의 전체 교집합이 항상 2분의 1을 포함한다는 이런 말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집합 A의 도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을 이렇게 기저에 들어가는 오픈셋들을 이용해가지고 묘사를 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기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픈셋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수의 J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을 주었으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수직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수직선 안에서 정수점들을 제가 이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빨간색 점도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위상의 기저 베타는 문제에 제시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모든 정수 m에 대해서 m이라고 하는 한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베타의 원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수점들은 전부 다이 베타에 있는 오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두 번째 조건을 보려고 하는데, 모든 정수 n과 그리고 음이 아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n,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 승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구간은 항상 베타의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음이 아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2의 마이너스 k승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실수이므로,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구간은 n, n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구간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집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두 번째 조건은 n,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베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픈셋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오픈셋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n은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러한 정수가 아니라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베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프넷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실수의 구간 중에서 딱한 개의 구간만을 아무거나 한개 떼내어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배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저의 오픈셋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것만 명시해 준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전체 실수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배타의 원소를 다 알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점이 m 그리고 끝점이 m 플러스 1로 끝나는 이런 구간 안에 있는 베타의 그런 원소들을 전부 다 명시하려고 하는데, 이 구간 안에 있는 베타의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한 점, 한 정수점 m으로 구성된 이러한 점들은 아까 베타의 원소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점 m은 베타의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의 원소는 그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은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m, m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두 점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갖는 그러한 구간이 바로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구간 안에 들어가는 베타의 원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정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k를 0이라고 둔다면은, 그럼 이 구간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m,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위에 있는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베타의 한 원소는 바로 이렇게 생긴, 즉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속해 있지 않은 이런 파란색 선분이 바로 베타의 원소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그 베타의 두 번째 성질에서 우리가 K에다가 0을 대입해 주었을 경우이고요. 우리가 K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해 준다면은, 그럼 그때 이러한 위에 있는 구간에서 베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은 바로 이렇게 시작점이 M, 그리고 끝점이 M 플러스 2분의 1로 끝나는 이런 구간이 바로 베타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쵸? 이것이 이제 K가 1인 경우고요. 그리고 K가 2인 경우는 바로 이렇게 시작점이 M, 그리고 끝점이 M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이런 구간이 바로 베타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K는 2가 되는 경우고, 그리고 K가 3이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쭈르륵 나오겠죠. 바로 이와 같은 점과 그리고 구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들이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집합에서 베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픈셋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로부터 이러한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을 하나 뽑았을 때이 점을 포함하는 베타의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만약에 제가 x를 m 플러스 2분의 1부터 m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작점은 닫혀 있고, 그리고 끝점은 열려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한점 x를 뽑았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러한 x를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기저 베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픈셋은 우리가 이러한 그림으로 봤을 때맨 위에 있는 이러한 첫 번째 성분, 즉 시작점이 m이고 끝점이 m 플러스 1이 이러한 오픈셋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만약에 x가 이러한 구간 안에 있다면은, 그럼 x를 포함하는 베타 안에 들어가는 오픈셋 u x는 반드시 m과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점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가는 그러한 오픈셋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이번에는 m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을 더해준 거예요, m에다가. 그리고 끝점은 m 플러스 2분의 1인 이러한 구간 안에 있다면은, 그럼 이러한 x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뭐
이 정도쯤에 있는 그런 원소겠네요. 왜냐면은 n 플러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그리고 n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더 작으니까요. 그럼 이러한 종류의 선물들 중에서 이 점을 포함하는 그러한 배터리에 들어가는 오픈셋들은 바로 맨 위에 있는 이러한 첫 번째 종류의 오픈셋과, 그리고 이그 아래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오픈셋, 이두 가지 종류의 오픈셋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점을 포함하는 그러한 오픈셋들은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도지표에 들어가는 원소를 다른 형태의 용어로 표현할 때 등장한 이러한 종류의 집합을 제가 WA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은, 즉 베타에 들어가는 원소들 중에서 A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들의 전체 교집합을 제가 WA라고 하는 그러한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는 리미어 원소 X를 잡았을 때 X를 포함하는 시작점이 M이고 끝점이 M 플러스 1이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는 베타의 원소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첫 번째 종류의 선분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선분밖에 없는데, 이두 번째 종류의 선분은 이첫 번째 종류 선분 안에 포함이 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구간 안에 속하는 X에 대해서 WX는 이두 번째 구간인 M, M 플러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첫 번째 선분과 두 번째 선분의 교집합이 그냥 두 번째 선분이 될 것이니까요. 선생님, 근데 앞에서 우리가 WX를 정의할 때는 X를 포함하는 베타에 들어가는 모든 오프셋 UX들의 전체 교집합으로 우리가 WX를 정했는데,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WX를 구한 방식은 이 베타에 들어가는 모든 UX들의 전체 교집합을 해준 것이 아니라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구간 안에 들어가는 베타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교집합을 취해주는 방식으로 WX를 구하셨습니다. 전체 교집합을 해줄 때이 구간 말고 다른 데 있는 그러한 베타의 원소들에 대해서 왜 교집합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베타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교집합을 해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실수에서 베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집합들은 전부 어떤 적당한 정수 n에 대해서 n,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들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n이 m과 다르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구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 원소 x는 절대로 이 n,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속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베타의 원소 UI를 잡는다면, 그럼 UI는 절대로 X를 포함할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베타의 원소를 생각해 줄 때는, 우리가 이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만 들어있는 그러한 베타 원소들만 생각해서 걔네들만 교집합을 해주면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구간에 있는 베타 원소는 절대로 X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할 건데, 세 번째 경우는 X가 M 플러스 2의 3승분의 1, M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에 포함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즉,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M 플러스 4분의 1로 끝나는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는 이세 번째 선분을 3번 종류의 선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이점 x를 포함하는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3번 안에 있는 베타의 원소는 바로 1번, 2번, 3번 종류의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포함 관계를 보면은 이 3번 선분이 제일 작고 2번 집합이 그 다음으로 작고 그리고 1번 집합이 제일 크니까 따라서 이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에 있는 x를 포함하는 그런 베타의 원소들의 전체 교집합은 바로 이 3번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즉,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w, x는 바로 m, m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만약에 x가 m 플러스 2의 n승 분의 1, m 플러스 2의 m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원소라면은 그럼 이러한 원소 x에 대해서 w x는 m, 더 m, 그리고 m 플러스 2의 m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에 있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만약에 x가 m이었다면은 그럼 m 자기 자신이 m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베타의 원소 오픈셋이므로 이 경우에 wx는 그냥 m이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x가 m이 아니었다면은 그럼 어떤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x가 m 플러스 2의 라지 n승분의 1, m 플러스 2의 라지 n 마이너스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속하는 그런 어떤 자연수 n을 우리가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원소가 뭐이 정도쯤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잘랐을 때이 구간 나가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반 잘랐을 때이 구간 나가리, 그리고 또 여기서 반 잘랐을 때이 구간 나가리, 그리고 여기서 남은 구간에서 또 반을 자른다면은 언젠가 여기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m과 x가 서로 다르다면요. 그래서 m과 x가 서로 다르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W, X는 바로 M, M 플러스 2의 라지 N 마이너스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A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가 어떤 적당한 정수 m이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것에 의해서 WA는 m 그 자신이 될 것인데, 근데 m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를 포함할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그 A의 도집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은 절대로 정수라는 그러한 원소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떤 small a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이 large a의 도집합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럼 a는 반드시 실수에서 정수를 제외한 그런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가 정수가 아닌 그러한 실수라는 것은 어떤 적당한 정수 m과 그리고 어떤 적당한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해서 a가 m 플러스 2의 라지 n승 분의 1, m 플러스 2의 라지 n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정수 m과 그리고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a가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럼 우리는 WA가 M, 콤마, 그리고 M 플러스 2의 M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됨을 우리가 아까 보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A가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원소라는 것이, 그리고 WA가 이러한 구간이라는 것이 서로 동치 조건인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치 조건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 A라고 하는 그런 원소는 이 A 프라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말은 위에 그 랭귀지를 이용한다면은 바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WA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간 안에 있는 A들 중에서 2분의 1이 바로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M과 Large N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간은 M,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처음점과 끝점이 정수이고, 그리고 2분의 1을 포함하는 길이가 1인 그러한 구간은 우리가 아는 딱한개 구간, 0,1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M은 반드시 0이어야 하고, 그리고 0,2의 M-1승 분의 1이 2분의 1을 포함하려면은, 그럼 N은 반드시 1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A를 포함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등장하는 M과 N은, M은 0, 그리고 Large N은 1,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A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바로 2분의 1, 콤마,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실수들이 WA가 2분의 1을 포함하게 만드는 그러한 A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A들에 대해서 이 small A가 A 프라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서로 동치 조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은 바로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이러한 구간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A의 도집합의 정의로부터 살펴본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는 이 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절대로 A의 도집합에는 포함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A 프라임의 후보는 최대한 이렇게밖에 될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줘야 하므로, 따라서 A의 도집합의 올바른 그 후보는 바로 2분의 1부터 1까지 이러한 구간 안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이야말로 바로 A 도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실수들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분의 1, 1이라는 그러한 시작점과 끝점이 비어있는 구간이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집합의 도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 n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 x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의 어떤 부부 집합인데, 첫 번째 성분이 12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두 번째 성분이 6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수 쌍들의 집합을 우리가 X라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집합 X에 다음과 같은 위상 J를 줄 것인데요. 어떻게 정의된 위상 J냐면은, X에서 G라고 하는 X의 부분 집합을 뺀 것이 유한 집합이 되는 그러한 X의 부분 집합 G들의 모임과, 그리고 공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 X에 준 위상 J라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집합 X에다가 여유한 위상을 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X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 F를 X의 어떤 원소 n,n을 뽑았을 때이 둘의 합으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연수 집합의 위상 J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 즉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은 자연수에 있는 부분 집합들 중에서 그 부분 집합의 F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J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연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우리가 J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집합에 이러한 위상 JN을 준 그런 위상 공간에 연결 성분의 개수를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 건데, 근데 이 문제에 나온 용어 중에는 우리한테 매우 친숙하고 반가운 그러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자연수 n의 위상을 이렇게 함수 f의 역상을 이용해서 정의한 jn이라고 하는 그런 위상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반가운 그런 대상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의역의 위상을 가지고 공역의 위상을 정의하는 것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쿼션트 토폴로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역의 쿼션트 토폴로지를 줌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쿼션트 맵이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쿼션트 토폴로지가 주어진 쿼션트 맵을 연속함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위상이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때 한 대로 F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X에 J 위상을 준 그런 위상관에서 자연수 집합에 J, N 위상을 준 그러한 두 위상관 사이의 함수로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그럼 이 자연수 집합의 위상을 이렇게 J, N으로 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문제에서 자연수 집합에 JN이라고 하는 위상을 이렇게 준 이유는 바로 함수 F가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수 집합에 이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을 주면은 F가 연속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강력한 힌트가 암시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연결 성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연속함수를 연관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둘을 연관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기 나오는 연결 성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의 뜻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연결 성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원래 이것의 정확한 정의는 동치류를 이용해서 정의하는데,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연결 성분은 극대 연결 부분 공간과 서로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결 공간과 연속 함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연관 관계냐면은 바로 f라고 하는 함수가 x라고 하는 위상 공간에서 y라고 하는 그런 위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일 때, 그리고 만약에 x에서 어떤 연결 부분 공간 a를 잡는다면은, 그럼 a의 f에 대한 이미지 또한 y에서 연결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x에 있는 어떤 큰 연결 공간 a를 잡는다면은, 그럼 그것의 이미지인 FA 또한 Y에서 부피가 꽤큰 그러한 연결 공간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 이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을 준 위상 공간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그러한 연결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X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 공간에 있는 어떤 큰 연결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그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은 자연수 위상 공간에 있는 규모가 좀큰 그러한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연결 공간이 반드시 극대 연결 공간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극대를 향하는 과정에 있는 좀 상당히 부피가 큰 그러한 연결 공간을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위상 공간에 있는 큰 연결 공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위상 공간에서 가장 큰 그러한 지표면 바로 X,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 공간 X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연결 공간인지 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X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에 있는 부분 집합인데, 첫 번째 성분이 12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자연수 페어이거나, 혹은 두 번째 성분이 6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자연수 페어입니다. 그쵸? 즉 바로 이와 같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집합의 첫 번째 성분이 12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격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이 6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격자들의 유니온이 바로 X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이 되는 것인데, 이 X라고 하는 집합이 만약에 B 연결 집합이라면은, 그럼 J의 어떤 두 오픈셋 A랑 B가 있는데, A랑 B는 서로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면서, 즉 서로 디스조인트하면서, 그리고 이 둘의 유니온은 전체 공간 X가 되는 어떤 X의 두 오픈셋 A랑 B가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에 X가 디스커넥티드 하다면요. 그런데 지금 X에 준 위상 J는 다름 아닌 여유한 위상이죠. 그렇죠? 여유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A라고 하는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을 하나 뽑았을 때그 오픈셋의 전체 공간에서의 여집합이 파이나이트 셋, 즉 유한 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방대한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X라고 하는 그런 위상 공간에서 공집합이 아닌 어떤 두 오픈셋 A랑 B가 있다면은, 그럼 걔네 둘의 교집합은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A는 유한계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여기 눈에 보이는 파란색 점들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B 역시 유한계의 점들을 제외하고는 이 파란색 점들의 대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얘네 둘은 교집합이 항상 무한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X의 세퍼레이션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X라고 하는 전체 집합은 연결 공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유한 위상을 가지는 이미의 무한집합은 항상 연결집합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인피니트셋을 제가 X라고 하고, 만약에 X가 비연결집합이라면은 어떤 둘다 공집합이 아니면서 디스조인트하고, 그리고 유니온은 X가 되는 X의 세퍼레이션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에 X가 디스커넥티드 하다면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디스조인트한 조건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취해준다면은, 그러면은 A의 여집합, 유니온,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A랑 B는 둘다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이므로, 그럼 여유한 위상의 정의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은
유한 집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B의 여집합 또한 유한 집합이 될 것인데, 그럼 이 둘의 유니온도 역시 유한 집합이 되는데, 근데 이 가정에서 전체 집합 X는 무한 집합이라고 했으므로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는 X가 디스커넥티드하다는데 모순이므로 여유한 위상을 가지는 무한 집합은 항상 커넥티드 셋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X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이 항상 커넥티드 셋이 된다는 것을 보인 것에 일반화된 그런 관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X가 커넥티드 셋이란 것을 알았고, 그리고 F가 연속 함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F에 대한 이미지도 자연수 집합의 JN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관에서 커넥티드 셋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 FX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은 첫 번째 성분이 12 이상이거나 혹은 두 번째 성분이 6 이상의 그러한 자연수상들의 집합이므로 따라서 M 더하기 N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죠? 그렇죠. 바로 N이 6이고 M이 1일 때니까 7일 때가 이 둘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 이상의 모든 정수, 뭐 예를 들어서 8, 9 이런 정수들을 잡는다면은 그럼 이것을 n 플러스 n의 값으로 만드는 m과 n이 x 안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컨대 8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만들려면은 여기서 이제 n을 7로 두고 m을 1로 두면 되고, 그리고 9라고 하는 원소를 만들려면은 8, 뭐1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k라고 하는 7 이상의 그러한 정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n 자리에다가 k-1 그리고 m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러한 그 정수상들은 전부 다 x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이므로 따라서 7 이상의 모든 정수들은 전부 다이 fx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fx는 자연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인데, 그러한 자연수들의 집합이 바로 fx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집합은 바로 자연수의 JN 토폴로지를 준 이러한 위상관에서 커넥티드 셋이란 것을 압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이 커넥티드란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은 항상 위상에 상관없이 항상 커넥티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 포인트 셋이 어떤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디스조인트한 두 집합의 유니온으로 쓰여 진다면은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적어도 하나 이상인데, 이 둘이 서로 디스조인트함으로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 이상이 되어서 모순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한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은 위상에 상관없이 항상 커넥티드 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집합을 총 7개의 커넥티드 셋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1,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2,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3, 4, 5, 6, 그리고 7 이상의 자연수들의 집합들의 유니온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집합들은 전부 다 커넥티드 셋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디스조인트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로부터 그 자연수 집합의 그 연결 성분의 개수는 7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말할 수 없죠. 왜냐면은 어떤 디스조인트한 커넥티드 셋의 유니온으로 전체 집합이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커넥티드 셋들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더큰 커넥티드 셋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n의 컴포넌트 개수는 7개 이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딱 7개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0,3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근데 이 전체 집합은 서로 디스조인트 하면서 커넥티드인 3개의 성분들로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개구간과 그리고 1,2라고 하는 그러한 반개구간 그리고 2,3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3개의 연결 집합들의 유니온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연결 집합들이면서 그리고 전부 다 디스조인트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집합의 연결 성분은 딱 하나, 0,3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각각은 디스조인트하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연결 성분을 이루고 다시 얘가 이 뒤에 거랑 합쳐져서 또더큰 연결 성분을 이름으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체 집합이 커넥티드 셋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것의 연결 성분의 개수가 그 커넥티드 셋의 개수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서로 합쳐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 어떤 정리를 수업 시간에 배웠냐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정리를 배웠는데 만약에 X라고 하는 그런 위상 공간이 있고 그리고 X가 X알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의 디스조인트한 유니온으로 쓰여지는데 근데 이러한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전부 다 오픈이고 커넥티드 하다면은 그럼 이러한 각각의 부분 집합들은 전부 X의 컴포넌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2014년도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이 명제를 요긴하게 사용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명제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이와 같은 세 개의 연결 집합들이 왜 0,3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의 연결 성분이 될수 없냐면은 이러한 각각의 집합들이 이 전체 공간에서 오픈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결 성분이 되지 않는다고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커넥티드이지만 오픈셋이 아니라면은 그럼 얘네들이 서로 합쳐져서 더큰 커넥티드 셋을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위에서 자연수 집합을 7개의 연결 집합들로 분해를 했는데 얘네들이 서로 연결 성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합쳐질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려면은 각각의 집합들이 오픈셋인지 오픈셋이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픈셋이 아닌 뭐 그런 집합들이 있다면은 그럼 걔네 두 개는 서로 합쳐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그 커넥티드 셋들이 오픈셋인지 오픈셋이 아닌지를 체크할 건데 먼저 맨 끝에 있는 7 이상의 자연수 집합들이 오픈셋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합은 FX니까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전체 집합 X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그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을 줄때이 J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바로 F의 인버스 이미지가 J에 들어가는 즉 J에서 오픈셋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가 자연수의 위상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x의 전체 집합은 당연히 j에 들어가는 오프셋이므로 따라서 fx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은 자연수 집합에 있는 오프셋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러한 커넥트 셋은 커넥티드이면서 오프셋이 되고요. 이게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한개 원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낱개 집합들을 생각해 볼 건데, 이러한 집합들이 각각 오픈셋이 되는지를 따져보려면은, 우리는 1과 6 사이에 있는 임의의 자연수 i에 대해서 F 인버스 i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이 과연 J에 들어가는 그런 집합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런 집합이 들어간다면은, 그럼 i라는 한개 원수 이루어진 그런 집합은 오픈셋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F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는 그 최소값으로 항상 7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그거 살펴봤었죠? 왜냐면은 m과 n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7이니까요. 따라서 1과 6 사이에 있는 임의 자연수 i에 대해서 f 인버스 i라는 이러한 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근데 공집합은 j라는 위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픈셋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f 인버스 i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은 항상 J에 들어가는 그러한 집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그 말은 1과 6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i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은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수의 어떤 위상에 들어가는 그런 집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1부터 6까지 이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들은 전부 다 자연수에서 오픈셋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전체 자연수 집합의 총 7개의 오픈이면서 커넥티드 그러한 디스조인트한 집합들의 유니온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와 같은 따름 정리를 적용한다면은, 그럼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바로 전체 자연수 집합의 컴포넌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10번 문제 정답, 즉 자연수 집합의 JN이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줬을 때 이러한 위상 공간의 연결 성분의 전체 개수는 총 7개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번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 10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스텝들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문제에 나오는 J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 준 토폴로지는 아무렇게나 준 토폴로지가 아니라 이 함수 F를 연속 함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토폴로지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 이러한 토폴로지를 주면은, 그럼 문제에 주어진 함수 F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연결 성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러한 단어와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극대 연결 부분 공간이 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서로 같은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F가 연속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수 집합에 굉장히 크기가 큰 그러한 연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근데 X에 주어진 위상이 유한 위상이기 때문에 이 위상 공간에 있는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두 열린 집합 A랑 B를 잡는다면은, 그럼 A랑 B는 X랑 거의 유사한 크기를 가지는 굉장히 부피가 큰 그러한 집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로부터 A랑 B의 교집합은 절대로 공집합이 될수 없는 것을 알고, 이로부터
전체 집합 x가 커넥티드 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x의 f에 대한 이미지 또한 자연수 집합에서 커넥티드 셋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7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이 커넥티드 셋임을 알았고, 그리고 자연수 집합 n에 주어진 j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이러한 7개의 커넥티드 셋들이 전부 다 오픈 셋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피날레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러한 따름 정리를 적용하면은 그럼 이 자연수 집합의 JN 토폴로지를 준 이런 위상과는 총 7개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서 알게 됐던 여유한 위상이 주어진 무한집합은 항상 커넥티드하다라는 이러한 관찰의 여과산 위상에서의 어날로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의 여과산 위상에서의 어날로그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어떤 셀수 없는 무한집합이 있는데, 근데 이 무한집합의 코카운터블 토폴로지, 즉 여과산 위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여과산 위상이 주어진 uncountable 셋은 항상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위 관찰의 어날로그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uncountable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집합에 여 가산 위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 공간이 디스커넥티드 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X가 디스커넥티드 하니까 X의 어떤 세퍼레이션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즉 A랑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그리고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면서, 그리고 A랑 B는 공집합이 아닌 그러한 X의 세퍼레이션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위에 관찰을 보일 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네 둘이 서로 디스조인트하다는 이러한 조건에다가 여집합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집합을 취해준다면 이 조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A의 여집합 유니온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집합이 되겠죠. 그쵸? A랑 B는 X의 세퍼레이션이므로 얘네들은 오픈셋이고, 그리고 이 X의 여과산 위상이 주어져 있으므로 오픈셋의 컴플리먼트는 뭐가 되냐면은 카운터블 셋이 되겠죠. 그쵸? 여과산 위상에 있는 그런 오픈셋들은 그곳에 컴플리먼트가 카운터블 셋이니까요. 그럼 카운터블 셋과 카운터블 셋의 유니온은 이건 카운터블인데, 근데 전체 집합 X가 uncountable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유도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여과산 위상이 주어진 uncountable 셋은 항상 커넥티드 셋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유한 위상의 경우와 비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위상수와 기출문제 두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문제 풀고 나니까 어떤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수업 교재인 몽클래스 교재를 따라서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셨다면,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두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살펴봤던 이와 같은 관찰은 사실 문클래스 책의 연습문제로 있는 그러한 관찰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 연습문제를 풀지 않았어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쉬운 관찰이지만, 하지만 그 연습문제를 예전에 풀어봤던 분들은 아마 기출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인 이 문클래스의 토폴로지는 정말 임용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험 문제를 풀때 요긴하게 쓸수 있는 깨알 같은 렘마, 뭐 보조 명제들이 쓰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대로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신다면은 그럼 위성수학은 다른 어떤 두껍고 긴 책을 보지 않아도 이한 권의 책과 그리고 제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015년도 위성수학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